폭타 폭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야한 주제지만요, 민감하지만 또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속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못해서 돌아올 때그 민감한 그 부분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과연 그분 돌아올 것인지, 혹은 지금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분과의 여러분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만족스러울지, 뭐 이런 거좀 알아볼게요. 사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선택지는 4가지고요. 제가 이 타로를 충분히 사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 섹슈얼 타로, 요게 또 이성 사이에서 궁합을 알아보는 데는 뭐 최고의 타로니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속궁합으로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재회운이고요.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과의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4가지고요. 자, 집중해서 1, 2, 3, 4. 자, 선택해 주셨나요? 신중하게 번호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속궁합으로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재회운이에요.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제가 이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때이 확신이라는 의미의 타로가 있거든요. 속궁합에서만큼은 너무 뭐 어떤 남자가 됐든지 간에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로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셔야지 이 속궁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잊고요. 계속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 이게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순간, 그냥 잠자리만 원하는 그런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굉장히 귀찮게 할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너무 계약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섹슈얼 타로에서 이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할까요? 근데 이 화려함이 꼭 행동에서 나오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어떤 남자를 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과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았다면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절대 못 잊어요. 자, 그래서 자, 전차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그분은 만약에 헤어지셨다면은 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그 지금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건 자, 이 상황은 상대방을 제외한 지금 이 선택지를 선택한 복대님들만을 위한 해석이었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보자면은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전차고, 여기 보시면 완성을 의미하는 월드의 타로가 잠자리에 나와줬기 때문에요. 말탄 기사가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의 동전을 들고 있는 소년이죠.
자, 소식은 있을 것인데 제가 그래서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예요. 자,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전차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과의 잠자리가 그리워서 나타나는 사람이고요. 자, 그거를 배제하고 완벽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9궁, 그 속궁합으로 보자면 이건 뭐 최고의 전남친과의 속궁합은 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남자도 여러분들에게 그 느꼈던 그 감정을 다른 여자한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분은 돌아오실 거예요. 여자가 많던 적던 풍요의 타로와 여인의 타로입니다. 여자가 많던 적던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의 여자를 만나도 여러분을 못 잊습니다. 그만큼 정말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소식을 전해 올 거고요. 이대로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마음에는 여러분과의 그런 잠자리를 다시 요구하는 이 황금의 동전,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될수 있겠죠. 뭐 성인인데, 그죠? 자, 어쨌든 이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과의 그런 잠자리가 어떻게 무기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거는 너무 쉽게 허락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세요. 지금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 환희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다른 여자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이분 옆에 있는 다른 이성들이 그냥 커피라면 여러분은 TOP예요. 최고입니다. 절대 못 잊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남자가 됐든지 간에 여기 보시면 남자의 눈앞에 별이 빛나고 있고요. 이거는 비즈니스의 타로예요. 그리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인의 손 위에 새가 있고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확신과 무지개. 남자들이요, 여러분, 절대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셔야 돼요. 괜히 하룻밤만 요구하는 그런 남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구애를 해 오시겠지만, 자, 영양가 있는 사람과 영양가 없는 사람을 골라야겠죠? 자, 갑의 위치가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골치가 아플 만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남자의 눈앞에 별.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과 한번 관계가 좀 깊어지셨다면은 절대 못 잊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올 거예요. 발밑에 사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고요. 자, 남녀가 포옹을 하고 있고요. 지팡이 7번입니다. 7번은 행운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관계의 발전을 암시하는데 요거는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남자들이요, 여러분과 지내시면서 약한 모습, 이제 잠자리를 슬슬 피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은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그 누구도 여러분은 이길 수 없고요. 낮저 밤이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낮에 지고 밤에 이기는데, 낮에 이기고 밤에 이기고, 하여튼 뭐 밤에는 무조건 이깁니다. 남자분들이 슬금슬금 여러분들을 피한다면은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회를 바라고 계신다면은 무조건 돌아올 겁니다. 그분 옆에 여자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무조건 돌아올 것이고요. 자, 요 소년의 손에 이 황금의 동전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좀 쭈뼛거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눈치껏 이 여러분들이 그 19금
그 속궁합을 좀 무기로 삼으셔도 돼요. 예. 자, 계약과 확신, 그리고 이 섹슈얼 타로에서 월드 나와줬다면, 가히 뭐이 선택지는, 예, 최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분이, 예, 어떤 여자를 만나든, 어떤 이성을 만나든, 예, 이건 뭐, 여러분과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연락 올 것이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못 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뭐 영원한 건 없겠죠. 예, 한두 번, 예, 그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좀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자,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이 키워드는요, 예, 좀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예, 이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예, 그 수동적으로 되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고 뭐 친구랑 얘기해 볼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자, 이 19금에서, 예, 알아도 모른 척, 예, 내숭을 좀 떠시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옷을 좀 입으실 때도 좀 단정하고 노출이 많이 없는 옷. 이성들에게 그 반전을 주시라는 거죠. 예. 전혀, 예, 여러분들의, 자, 아무나 느낄 수 없도록 그런 반전을 주시고 수동적으로 남자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되셨다가 이제 한번, 예,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그게 강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워워 하셔야 됩니다. 반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단정하고, 예, 세상, 요조 숙녀처럼 항상 행동하셔야 돼요. 그 만리장성은 쌓으실 때만, 예, 좀 화려하게 변신하시는 거예요. 자, 속궁합으로 알아보는 재회운. 이분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부터 굉장히 좋은 타로라. 제 기분이 좋네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속궁합으로 알아보는 여러분의 재회운이에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이거는요, 자, 악마예요. 예, 남자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마입니다. 여기 조이의 타로가 나왔는데 악마라는 건이 남자분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도 보고 그리고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한 걸 요구하고, 그리고요, 그 연애 자체를 잘 몰라요. 예, 갑자기 이렇게 악마로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벽을 칠 수밖에 없고요. 자,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의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말 그대로, 예, 좀 천천히, 그리고 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이분들의 그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냥, 이게 좀 앞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고요. 자, 연애의 뭐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분이 이 상대방 이 남자분들이요, 자, 연애를 잘 모르시고요, 엉뚱하시고요, 어디서 친구들 사이에서 주워들은 거, 혹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본 거, 그런 거 보고서 뭐 쫓아한다, 뭐 그냥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초에 이렇게 벽을 칠 만큼, 자, 이분들은요, 적당히가 없었던 거죠. 예, 악마의 악마. 자, 바람직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셨던, 여러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호기심만 넘쳐 흐르고, 자신의 어떤 환상 같은 것을, 예, 채우고 싶어 했던 이분들이지. 사실 이 연애라고 한다면은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속궁합 타로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예, 너무, 예, 자신의 어떤 뭐 호기심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즐거움을 채우기에 급급한
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좀 애정을 가지고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건 없네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쌍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궁합으로 따지자면 이건 꽝이에요. 자, 왜냐면요. 자, 이분들은 너무 그냥 급하고 자신의 환상을 뭐 채우고 그리고 요령도 없고요. 그냥 달려드는 스타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 이거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자, 서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그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꽝이었습니다. 꽝.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볼까요? 제외. 제외는 한 번쯤은 연락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도돌이 표고요. 그리고 지팡이의 소년입니다. 지팡이는 항상 관계가 끝났다면 칼이나 이런 게 나와야지 지팡이가 나오면 안 돼요. 이 남자분이 이제는 조금 요령도 생기고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속궁합으로 보자면 꽝이에요. 꽝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이 상대방이 나를 거부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의 타로가 나와준 겁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동전이 반복되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요. 이런 불미스러웠던 기억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 그리고 좀 부족했다. 요령이 없었다.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날 거예요. 아쉬울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씩 그런 균열이 생긴 거죠. 좀 천천히만. 그리고 요령이 있었으면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헤어지셨다면 그런 속궁합으로 인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악마입니다, 악마. 처음부터 딱 악마가 나와줬네요. 애정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과 달리 이분들은 어디서 주워들은 걸 여러분들에게 좀 사용해보고 자 한마디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분들이. 자, 제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잠자리 문제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력이에요, 노력. 이거는 연락이 와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자, 제외는 첫 번째 선택지는 뭐 이런 19금으로 인해서 제외가 100%가 아니라 200%였다면 요 선택지는 제가 100%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어쩌면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흑역사, 뭣도 모르고 덤비기만 해가지고 잠자리가 부실했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죠. 이분은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여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알게 된 겁니다. 자, 주술사니까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 느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악마로 돌변하고 자꾸 어디서 주워들은 이상한 행동만 판타지만 채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어지는 그런 행동으로 예.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예. 판타지를 채우고 싶은 이분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예. 나름 이분한테는 흑역사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유혹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유혹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그죠? 자, 흑역사를 갖고 있는 이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살살살 달래주셔야 돼요. 먼저 연락하시고, 예. 속궁합, 요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부담을, 예, 갖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자, 좋고요. 자, 요 타로 가볼게요. 자, 월드 완성의 타로입니다. 안타깝지만 속궁합 빼고는요 다잘 맞았어요. 최고였어요. 그 부족한 속궁합은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분도 충분히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분들이 자격지심과 그리고 흑역사라는 걸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신다면 뭐 제외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재회인데요. 속궁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속궁합만으로 보자면요. 자, 두 분은 그냥 헤어지시는 게 훨씬 납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악마가 있고요. 여기 나침반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될때 등장하는 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결론은 어차피 해피입니다.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분들은 잠자리에서만큼은 콤플렉스가 극심하시고요. 남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시는 자, 그런 분들이세요. 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자, 이것도 노력이고요. 이것도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 노력은 여러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노력입니다. 얼르고 달래야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교양의 타로, 노인의 타로인데요. 자, 여자를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오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도 오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날아가는 황금의 새가 소년의 머리 위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목적 달성, 월드 완성의 타로가 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칼의 왕이고요.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고 있는 이 소녀는 아쉬움과 부족함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자, 요네 장의 타로를 보시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성, 한마디로 여자만 나타나면 나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간절히 믿고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이건 그 누구를 만나도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성만 예, 여자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현대의학의 힘을 좀 빌려서 악마라 여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타로라면 예,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이게 마음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체적인 문제에 가깝고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예. 잠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이분 항상 예, 이성을 만나면서 불만이 쌓여갑니다. 밤에 이기고 싶겠지만 예,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다 보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이분들은요, 부담감을 덜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하루하루가 이분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마무시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불을 뿜는 용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나는 대단하다고 뭔가 보여주고 싶으시겠지만 뭐 그게 안 되는 걸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도망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회에서 자, 이 속궁합이 예, 너무 안 좋네요. 자, 이분들이 예, 이게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이 온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참, 그리고요,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게 이분들에게는 차라리 나아요. 그냥 자격지심을 벗어날 수 있고, 피했다, 도망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 행복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예.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이분들은요, 다른 여자만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문제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여자만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예. 노력이 이렇게 딱두 장의 오라클 타로로 나와줬어요. 자, 얼르고 달래서 이분들 너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예,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쌓여 가실 거예요. 자, 그게 헤어짐의 또 빌미가 될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피해 계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 악마라면은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분들은 지금은 당장은 좀 피해 계시겠지만 요런 타로들이 마이너 타로예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급 연락, 예, 갑자기 오는 그런 연락 있죠. 뭐 잔이 요런 게 이분들의 스타일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이 고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차라리 좀 떨어져 계신 게 나아요. 그 갑자기 오는 연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재회를 바라고 계셨다면 자 이분들은 갑자기 연락이 올 것이다. 이 악마의 불을 뿜는 용의 타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좀 편하게 이분들은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작은 거 하나에도 계속 칭찬해 주시고요. 너는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다. 내가 잘 모르고 그 능수능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뭐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예. 이분들은 예, 체력적으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를 만족시키기는 좀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간의 노력으로 채워가시고, 여자분이, 예, 한없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기운을 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칭찬해 주시면서, 이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뭐, 재회는 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뜬금포 연락은 잔이 뭐 이런 거 이런 건올 거니까요. 자, 그러나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 굳이 뭐 자, 요 분들은 요렇게 지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초반에 많이 사랑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렇다면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얻었다. 그죠? 얻었다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고, 예, 감정이 좀 정리가 되면 이분들이 다시 마음을 표현해 올 건데, 그건 뜬금포 연락입니다. 자니, 뭐, 이런 식으로 자는구나, 뭐, 이런 거올 거예요. 자, 그럴 때 부담감만 덜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그리고 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은요, 신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 상대방 이성이 이해를 해주냐, 못 해주냐, 그런 문제예요. 자,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자, 뜬금포 연락 오셨을 때잘 받아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비춰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속궁합으로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재회운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분 사이는요, 이거는, 아직 헤어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여기 이렇게 단절의 타로가 나와 있고요. 동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이 유니콘의 예, 뿔, 요거는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드리고 있는데요. 칼에 뭐 찔려 죽어 있고요. 이거는요, 뭐 아무것도 뭐 진행된 게 없어요. 자, 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면서 뭐 만리장성을 쌓으셨을 수도 있고 안 쌓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예 뭐 이거는 대화가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예. 뭐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뭐 예. 자,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그 행동력을 암시하는 불꽃이 있고. 자, 이분들이요. 상대방 이성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속궁합이라는 거. 그게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인이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냥 처음부터 다 벽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수줍어서 혹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면 이분은 나를 이 사람은 날 떠날 것이다. 뭐 그런 생각. 자, 그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회의 타로가 이렇게 스타 기회의 타로가 두 장이나 나와줬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뭐 진행된 것도 없고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연애하시면서 속궁합에서만큼은 예, 이 선택지, 예, 뭐, 없어요. 자, 아직 두 분은 알아가셔야 할것 천지고요. 자, 황금의 동전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100% 장담하는데 무조건 연락하세요. 무조건 연락하시고, 예,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뭐 하나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여기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예, 가만히 계셔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분 아직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예, 여러분들을 쉽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예, 떠나가신다든지 그러실 분이 전혀 아니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뭐 없어요. 뭐 아무것도 뭐 진행된 게 없어요. 이거 아쉽습니다. 예. 근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동굴에 앉아 있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늦으면 후회한다. 요런 말씀을 드린 걸로 봐서는 자, 이거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무 밀어내셨고요. 너무 밀당하셨고 너무 간을 보셨어요. 예. 그리고 상대방 마음이 궁금하고 예, 상대방은 시험하려고만 했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예, 그 사람을 받아준 게 없어요. 때로 연애는 나를 희생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자, 굳이 희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실, 그죠?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냥 벽치고 상대방이 진짜로 나를 좋아할까, 아니면 간보는 걸까, 밀당하는 걸까, 어장인 걸까? 그렇게 고민만 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한발 나아가셔야죠. 그래야지 진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뒤로 물러나서 생각만 하고 행동만 관찰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 뭔가 참여를 하시면서 예. 알아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니까 자, 이분과 여러분들은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지금. 연애도 요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19금뿐만이 아니라 아까워요. 자, 기회의 타로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고 여기 이렇게 해바라기 나와줬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감정 표현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거의 뭐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쉬운 건 되게 이렇게 찔려 죽는 요런 타로가 나왔다는 건 타이밍이 좀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게 등장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직 기회가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고 뛰어들어 보시는 거. 왜냐면 뭐 아무것도 뭐한게 없어요. 예. 너무 밀당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황금의 에이스가 있죠? 예, 황금의 동전이 있는 거예요. 두분 사이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연락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예. 과감하게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는 관계고요. 지금 두분 사이는 아주 냉랭합니다. 예. 연락을 하신다고 해서 이분이 갑자기 뭐 연애를 한다거나 재회를 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뜬금없다고 느낄 거예요. 저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아니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두분 사이는 무언가 진지한 관계로 뭐 하나 나아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분을 생각한다는 건 아무래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연락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황금 동전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마음을 여시고 행동하셔야지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이분은 있던지 아니면 다시 연애를 시작하던지 예? 정리가 될수 있지. 예. 이거 자칫하다간 시간이 지나면 더 아쉽기만 하고 자, 이분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다른 분들을 만나시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시면 예.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예,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나는 확신이 없어. 더 보여줘, 더 보여줘. 자, 그렇게만 하셔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좀 뛰어들었을 때 상대방과 만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정말 100%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또 나랑 사귀어서 결혼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수는 없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연인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친구 사이도 될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 선택지는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벽을 치셨고요. 그리고 예, 속공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너무 아 제가 이거 조금 사이다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만 바빴지. 뭐 그다지 진실된 감정을 표현한 게 없으세요. 자, 아쉽습니다. 요거. 자, 스타예요. 예. 자, 그리고 태양이니까 과감하게 한 번쯤은 연락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라. 자, 새 출발을 다짐하라. 말 그대로 한번 대차게 연락하시던가. 그거 아니시라면 깔끔하게 있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사랑, 큐피트의 타로입니다. 예. 붙잡으실 수 있어요. 붙잡으시던가. 새 출발을 다짐하라. 아니다 싶으시면 이 정도에서 깔끔하게 그분을 놓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헤어지신 지 정말 오래되셨다면 굳이 요거 연락하실 필요 없고요. 자, 헤어지신 지 별로 안 됐고 아쉬움이 크게 남아 계시다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